네, 안녕하세요. 노블라인의 백현욱입니다. 저희 병원에서 제가 수술 진행하면서 가장 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. 원장님은 왜 삭발을 본인이 직접 하세요? 아니, 난 삭발까지 원장님이 하실지는 상상도 못했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.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비절개 모발 이식을 주로 하니까 뭐 조금 심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조금만 뭐 부분적으로 티 안 나게 조금만 밀어도 되지만, 이게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모발 이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 확 미는 그런 삭발을 할 때가 많아요. 많은데 이제 제가 밀면은 이제 보통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렇게 아이고 뭐 저희 여자분들이 간호사분들이 해줄 줄 알았는데 원장님이 삭발하니까 뭐 신기하네요 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그거를 직접 하게 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2년 그 전에는 이제 간호사들이 삭발을 했었는데, 삭발을 제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게 이게 삭발을 하면은 똑같은 바리깡으로 삭발을 해도 내가 얼마나 세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머리카락 길이가 미세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.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작은 차이가 수술을 할 때는 되게 큰 어떤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수술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길이는 저밖에 모르더라고요. 제가 제일 잘 알고 있고, 그래서 삭발을 할 때는 제가 머리카락 길이를 자세히 보면서 이렇게 밀면서 제가 그 길이 딱 맞춰가지고 삭발을 하기 위해서 제가 다 합니다. 삭발은 제가 다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제가 다 하고요. 또 삭발하면서 또 이제 환자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야 이 환자분들이 좀 불안한 어떤 감정도 좀 없어지고 그렇더라고요. 이게 삭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인생에서 뭐 한두 번밖에 못 해보는 거잖아요. 군대 갈 때도 그렇게는 안 민다고요. 그렇게까지는 안 미니까 내 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알게 되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고, 아유 삭발하면은 어떻게 이거를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되나 걱정도 많으실 테고, 그럴 때 이제 제가 직접 삭발을 하면서 같이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삭발은 직접 합니다, 항상.